네, 오늘 사다TV 유신쇼 먹쇼. 어제 몰라, 예, 몰라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먹쇼를 신청하는 바람에 오늘 느닷없이 하게 된 쌈밥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쌈밥 시리즈, 삼겹살 쌈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손으로 싸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이 이게 빛나나 좀. 빛 때문에 옌병으로 빛이. 아니 여기서 박지다는데 꼭 이 먹을 때만 빛이 확 비춰가지고 삼겹살과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김치찌개, 각종 한 다섯 종류의 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싸서 불편하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녁을 또 안 먹어서 이렇게 프로 정신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밥은 좀 이따 먹고. 고추에다가, 저는 그 쌈을 먹는 방식이 달라서 고추를 썰어가지고 된장을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쌈을 싸서 먹은 다음에 난 솔직히 좀 그 냄새가 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와, 이 집 뭐지? 뭐지? 야, 쫀득쫀득하네. 이런, 아유, 야, 고기가 한 번 이게 구웠네. 이게 숯불에다가. 아, 예. 뭐 이렇게 철저해. 배추에다가 한번 싸볼까요? 아유, 배추야. 나나 어떡하냐. 네가 잘해주고 홍씨한테 갔다. 아유, 이 배추만 보면 아주 가슴이. 먹고. 제가 기동대 생활했는데 제가 저 쫄병일 때 회식을 해요. 가끔 체육대회라고. 그러면 이제 숯불에다 이렇게 굽거든요. 그 맛이네. 눈치 보여가지고 고참들은 배때지에 기름차게 처먹는데 그냥 우리는 짜만 되니까 그냥 구석에서 올 때까지. 아, 그 맛이네. 자, 이제 찌개 맛을 한번, 밥을 한번. 돼지 김치찌개 맛. 이 집 김치찌개가 또 어떤가? 이 프로그램은 이어폰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문 밖에 가족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귀싸대기가 날아갈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슨 제르맨 귀마고 안 막으면 뒤져. 건바와 마고 새끼야. 나와 니시 팔로마. 빨리 마이 엄마 마시 엄마 임마. 아우, 이어폰을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김치찌개가 아주 이건 뭐 밥은 김치찌개 먹어도 되겠어요. 이제 깻잎. 깻잎이 또 이게 또 수청을 들거라. 아니 되옵니다. 앙탈은 깨소금이 쏟아지게 해주마. 된장, 된장. 고소, 깻잎하고 아주.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깔끔해요.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
자, 저기에 김치찌개 할? 그래도 한번 먹어줘야지. 국물에 소울이 있어요. 아, 뭔가 이 국물에서 소울이 느껴지는. 자, 깻잎은 먹었으니까 또 요거, 요건 또 뭔가. 얜 또 새로운 애네. 이쁘네. 너 초이스 이리 와. 어이, 고기 하나 쌓아서. 이쁘네. 여기 저 야채랑 또 볶아가지고. 고추를 아. 밥 안에다가 아 이거 살 찌겠대. 아 근데 이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고기가 질리지가 않. 어? 이건 또 뭐야? 오, 오늘 신경 좀 썼는데? 응? 이거 뭐야? 응? 오, 신경 좀 써. 아주 그냥 드레스를 입고 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쌈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조만간 이것도 증세하지 않겠습니까? 예, 쌈도 올리겠습니다. 싸움은 증세하면 안 돼요. 싸움은 안 돼. 써. 된장. 아우. 역시 콜라는 남았던 서비스 콜라 best of best. 엊그제 뭐 시켜 먹었는데 나왔어. best of. 역시 그 서비스로 남은 걸 먹는 게 또 아이고 오늘 아주 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 태칭타 그냥 축구 얘기하고 있어. 아유 저런 정성용 골키퍼 뒷다리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아 정성용 골키퍼 아 못 막았어요. 아유 아, 아, 내가 그저 삼시세끼 어촌편 봤는데 그 장근석 빠졌잖아. 저 나 좀 추천시켜줘요. 나 잘할 수 있어. 요리도 잘해 나 이거. 응? 나 좀 저 좀 섭외 좀 해달라고 그래. 어? 나는 뭐 탈세 할 게 없어. 난 인생이 탈세예요. 응? 인생이 뭘 탈탈 털어도 없어. 세금 낼 돈이 없어. 예, 그래서 탈세예요. 나를 좀 갖다 주어. 난 뭐 건물 개집도 없어. 개집도 없어가지고 고양이 집도 없어 심지어. 예, 그래서
저 감독한테 좀 부탁 좀 해가지고 좀 여기 저 굶어 죽는 저 불쌍한 인간이 한 명 있다고 좀 어촌까지 배 탈 수 있어요 나. 멀미약 나 10병 먹을 수 있어. 고기 잘 잡을게 내 가서. 나 전라도 사투리도 잘한단 게. 아이고 아줌에 뭐 잡아요. 아이고 나랑 같이 잡으라. 나 그냥 전라도 사투리 그냥 허벌나게 잘한단 게라. 먹기도 그냥 허벌나게 잘. 지가요 사투리도 그냥 이것저것 다 써요. 시켜만 주세요. 그냥 환장하시오. 그냥 너 그냥 시켜만 주면 내가 그냥 해녀복 입고 들어가는 게 사투리 다 쓸 수. 아이고 상추가 쌉싸란 게. 밥은 이 김치찌개에다가. 아유 이놈의 김치찌개. 네가 김치찌개요? 내가 삼시세끼 어촌편 가서 밥 먹으면서 이 신음소리 한번 내면 검색어 1위야. 신음소리.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게 뭐 야동인든 야동아닌 먹방 같은 너.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이 저 골치가 아파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야동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에요. 이건 먹방도 아니고 야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대가리가 깨져요. 자 이어폰을 꼭 착용하고 드세요. 안 돼. 괜찮다, 이거. 이 맛이야. 아이고. 아유 고기도 김치찌개 고기가 탄력 있네. 아유 그냥 김치찌개가 그냥 아주. 아 쩝쩝 중이 아니라 이 땅콩 귀향 다람쥐 똥구멍 같은 인간아. 마이크가 앞에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무슨 내가 간첩이냐? 쉿 조용해야 돼. 여기는 또라이 새끼들이 많아서 쩝쩝대면 아구빵이 날아가. 무슨 이게 조작의 법칙이야? 아니, 마이크로 앞에는 소리가 안 나면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크 앞에서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뭔 마이크를 왜 갖다 놓냐 그러면은. 무성으로 어제 옛날에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 아이 뿅심. 왜? 그 찰리 채플린 저기 뭐야 영화 보지. 아니 마이크를 뭐 골라 갖다 대고 여기다가 음식 소리 나라고. 내가 무슨 대륙처럼 방구를 끼어 트림을요. 거기서 막 먹다가 막 뿅뿅. 지랄 연병이 씨. 이목이 트름하다가 여의주 놓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먹방이냐? 추적방이지? 연병을.
먹방은 소리가 중요해. 내가 소리의 음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나서 BJ들이 마이크를 바꿨어. 응? 응? 아, 근데 고기가 왜 이렇게 고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어? 고기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조리한 지가 한참 됐을 텐데 쫄깃쫄깃한 냄새 하나 나네. 응? 안 되겠네. 식당을 가서 따져봐야 되겠네. 회양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쪽지 남겨놓겠습니다. 식당으로 회항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게 비법이. 응? 고기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한 게. 응? 아, 나 김치찌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응? 도대체 음식에다 뭔 짓을. 이거 또 부채가 또 자, 이번엔 또 배추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 오돌뼈가 또 들어가 있네. 이빨이 상할 수 있어요. 말아서. 고추랑 와, 고기가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신기하네. 응? 밥이 다 어디 갔어요? 응? 밥이 다. 진짜 이 맛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 방법이 없네. 상추야 이리와. 너 왜 그랬어 상추야? 세븐이랑 왜 그랬어? 어땠어? 어디 갔어? 자, 비도 오고 겨울비도 오고 저 가빈사랑님께서 저 겨울비 노래를 듣고 싶다고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겨울비 맞고 꺼져. 오. 된장도 맛있어. 심지어 된장도. 아, 좋다 좋아. 아이고야 이게. 들어와 들어와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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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애드립 놓쳤어. 네. 콜라 먹을 때는 트림을 좋아하세요. 애드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아, 나 삼겹살이 이렇게 나를 그 공격할 줄 몰랐네. 예, 두 점. 현재 출토된 게 두 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 자, 호주 아시안컵 먹방 대회. 자, 우리 지금 축구도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제 먹방 4강전 중국의 배지저뚱 선수와 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맛있게 먹으면 예술 점수, 기술 점수에서 배지저뚱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아름다운 먹방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 깻잎 무난하게 선택을 하나요? 아,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었네요. 아, 이거 좀 무리가 아닌가요? 여기다가 상추를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아, 이러면 그 이 배지더뚱 선수가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 아,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네, 제일 큰 삼겹살을 얹은 다음에 아, 여기다가 지금 힐끔 설마 예술 점수 올라가나요? 네, 김치찌개에 고기와 김치를 또 콜라보레이션합니다. 자, 요거면은 이제 금메달인데요. 과연 이게 입에 주둥에 들어갈 수가 있을지. 아, 고개를 하면서 하나를 더 얻습니다.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자, 과연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쌈 역사의 새로운. 와, 썼다가 달았다가 시원했다가 쫄깃했다가 아, 주둥이가 터지겠어요. 아우, 피터가 뭐. 자, 이렇게 해서 유신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영광스러운. 아, 김치찌개 이거 어쩜 좋아.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이 집은? 어?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 집은? 반성하세요. 아, 뭔 놈의 김치찌개 이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이게 김치찌개야, 돼지찌개? 아, 고기 반, 김치 반. 아,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네, 한 점 남았네요. 모든 아쉬움. 어, 여기 뭐 야채에 별걸 다 넣었어요. 버섯, 와, 버섯에다가 파, 당근, 양파, 뭐 알 수 없는 거를 엄청나게 그냥. 이 가게 안 되겠네. 이거 고소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많이 넣어. 이거 양념을 뭐 아끼질 않아 이제 뭐. 예. 자, 이제 라스트 삼겹살. 기름이 뚝뚝. 네, 기름이 뚝뚝. 아우, 나 진짜 이 맛이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를 내가 먹으려고
혼자 둔 거야. 쌈이라는 것은 고기와 야채가 절묘하게 처먹으란 말이야. 처먹은 거예요? 정말 잘했다, 잘했어. 밥은 누가 먹은 거야, 이거? 밥은 누가 먹었어, 밥도둑이? 응? 누가 먹었어? 안짜 이게 국이 맛있으면서도 안 짜요. 고기가 이렇게 많은 이거. 좋다. 이따 먹어야겠다. 아주. 아이고. 아. 나영석 PD. 장근석은 중간에서 내렸고 자승원과 두 명은 노잼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누구 하나 끼워 넣어야 되겠지? 나? 군대 나온 남자야? 나 좀 캐스팅해줘. 나 소음 잘 갈 수 있어. 아우 좋다. 자, 오늘 아주 최악의 컨디션에서 불구하고 어제 또 이 몰라님께서 또 먹쇼를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최악의 컨디션에서 무사히 먹쇼를 마쳤습니다. 먹쇼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약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밤 11시에 먹쇼를 예약하고 싶다 1000개. 내일 나가서 먹쇼를 해라.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오늘 당장 지금 먹쇼를 해라. 곱하기 3이 되겠죠. 지금 당장 나가서 먹쇼를 해라. 이것은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너무 밝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걱정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먹쇼를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모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마칠게요.